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이벨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은 뮤지션 여러분이 클릭을 좀 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이 영상은 이제 원테이크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할 얘기는 뮤지션의 애로사항 첫 번째가 되겠죠. 제목 그대로. 저는 현재 나이가 40대 중반인데요. 2002년부터 2006년 그 사이에 홍대에서 공연을 많이 했고요. 매주 뭐 공연하는 일이 뭐 다반사였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결혼을 해서 경기적인 공연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런 공연들은 못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거의 한두 달 사이에 공연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왜 공연을 많이 했는지 뭐그 사연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도 알았지만 공연을 많이 하니까 힘든 게 있다. 뭐가 힘드냐? 공연을 하려면 공연을 할수 있게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징크스가 왜 생기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스포츠 선수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몸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람들 앞에 서려면. 근데 공연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공연을 한 사람은 공연에 내 몸속의 에너지를 100% 이상을 다 쏟아내야 내버려요. 그게 아니면 이상한 거죠.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안 그러면 사람이. 그럼 내 몸속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방전 상태란 말이에요. 뭐 공연을 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을 해도 사람들 앞에 잠깐을 하면 더 많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좀비에 가깝게 되겠죠. 저는 무턱대고 공연을 한번 많이 해봤는데, 공연을 한동안 안 하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공연을 하면 힘들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연을 했어요. 최근 공연이. 근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골골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남들 다 뭐, 장거리 출퇴근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저는 지금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 오래 걸려서 왔다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연을 하면 힘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애로사항이 될수 있냐면,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세상엔 더 많아요. 뭐다 음악을 취미로 하고 예술 활동을 재미로 해보신 분들은 많아요. 즐기는 거는 좋은데 공연을 하는 순간은 즐기는 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 대중들이 절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그냥 취미하는 것처럼 즐겁게 그냥 무대에서 한다? 물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에 섰다. 좋아하는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겠죠. 외모가 괜찮으면. 근데 외모가 정말 매력적인 분은 0.1%예요. 그럼 나머지 99.9%의 뮤지션은
외모가 아닌 다른 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주는 기본이겠지만,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때는. 근데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공연을 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면서 자신만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은 시간에 취미를 한다. 근데 그런 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취미로 연주 되게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쓸 때는 똑같이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무대에서 쓸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모가 괜찮으면 끌어당기고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지겠죠? 외모만 좋아도. 근데 아닌 사람들은 팬이 쉽게 생겨나지 않아요, 절대. 근데 중요한 건 호불호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싫어도 끌린다 이거예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공연은. 그러니까 이 제이벨이라는 뮤지션이 아, 내가 싫어하는 음악을 왜 저렇게 노래를 열심히 하지? 그럼 당연히 팬이 안 되겠죠. 근데 아, 저 사람이 공연하는 게 신경이 쓰여. 저 사람 왜 저렇게 공연하지?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 공연은. 근데 아무것도 대중한테 각인 안 시키고 그냥 공연이 끝나버렸다? 그거 모토로 하죠. 우리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그 일상에 더 충실할 때 우리 몸속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중 앞에 서면 대중들은 아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무대에 서려면 좋든 싫든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속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버리는 거죠. 배터리 100%를 0%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연을 하면.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100%가 다 사라지시겠죠, 거의. 그분들도 하루 왼종 일하면 0%가 되실 테니까. 공연하는 사람은 순간 공연에도 100%에서 0%가 되지만, 직장인분들은 그날 그날 하루 잠을 주무시고 깼을 때 아침에 100%였다가 퇴근하면 0% 방전이 되시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그럼 집에 와서 재충전, 매일같이. 힘들죠. 근데 공연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100%를 0%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연주력이 좋으셔도 그 100%에서 0%까지 떨어진 순간 연주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주말에 좀 쉬시고 주말에 공연을 하신다든지 주말에 유튜브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연차를 쓰신 날이나 그날 좀 쉬, 좀 이렇게 에너지가 몸속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일 때뭐 유튜브 영상을 찍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공연은 유튜브 영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저기 제 앞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죠? 긴장되지 않나요? 저 사람들이 날 보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이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날 좋아하겠어요? 한번 봤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보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잠깐이라도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젊을 때 공연을 매주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밴 거죠. 이 나이가 돼도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뮤지션 분들은 뭐가 힘드냐면 주위에 친척이나 친구, 가까우신 분들은 다 공연을 안 해봤다. 내가 힘든 거를 알 수가 없죠.
아니, 그냥 거기 가서 공연하고 오는데 뭐가 힘들어? 즐기고 온 거잖아. 너 좋아서 한 거잖아. 좋아서 하면 당연히 더 충전이 돼야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공연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 정말 뛰어난 뮤지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더 음악을 열심히 할수 있는 토양이 마련이 되려면 일단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돈을 못 벌어요, 음악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돈을 못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 음악하면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뮤지션들은 나이가 들수록 설 자리가 없어요. 저는 20년 이상 음악을 했는데 계속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쌓여요. 오래 저처럼 음악을 하면 분노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뮤지션이 누리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뮤지션은 공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힘들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뮤지션의 애로사항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뮤지션들이 만나고 다니면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아예 말을 하지 말지, 그럼. 네가 왜 그렇게 살아라고 뮤지션들한테 지 맘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저 뮤지션이 힘든 거 몰라도 돼. 근데 왜 말을 하냐고. 왜 지가 왜 남이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뇌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가 좀 오늘 길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연을 자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20대니까 자기가 힘들 걸잘 몰라요. 젊을 때는 힘들어도 그냥 넘어가요. 공연을 그렇게 자주 해도 힘든 거 모른다는 거죠. 나이가 들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그때도 힘들었구나. 젊을 때도 힘든 게 있었구나. 근데 힘든 거를 의식하지 못해요, 젊은 친구들은. 저도 그랬고.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되냐면 30대 중반 가까이 되면 갑자기 허리 아프고 막 갑자기 쓰러집니다. 정형외과 가고 물리치료 받고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힘들지? 막 헬스장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40대 되면은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왜 힘들었나. 아, 공연하면은 다 쏟아붓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 몸을 막 굴렸구나. 근데 돈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공연을 해도. 오히려 제 자기 돈을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모든 뮤지션들이. 몇년 동안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그건 다 아시죠? 그건 다 알죠. 돈에 대해서는 음악을 안 해, 뮤지션이 아니어도 다 아시겠지만 돈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돼요, 다 사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뮤지션이면 아, 너 정말 힘들었지, 공연했는데. 아, 한 일주일은 푹 쉬어라. 이런 말을 해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오늘은 뮤지션의 애로사항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찍어보니까 지금 14분이 넘었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원테이크로 올려버릴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젊은 뮤지션 여러분, 앞날이 화창한 날씨
가 많기를 바라며 영상을 종료합니다. 안녕.